다 함께 찬송가 20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빛. 항해하던 배가 좌초되어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를 그리스 항해 용어로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저마다 욕심에 이끌려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속에서 길을 헤매며 아포리아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죽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일깨워 주셨으며, 다시금 생기가 나고 생명이 돋아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저마다 왕이 되려고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우리 마음속 그 자아들은 얽히고 설켜 크고 견고한 성을 쌓으며 자신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베레시트와는 다른 태초, 아르케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리의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의 시발점, 즉 과거의 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태초는 그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 영원 태초를 말합니다.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문장들은 모두 미완료 시제 동사 an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가 있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이고 무시간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지식, 경험 등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의 빛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빛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협력의 마음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이뤄내도록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서로 협력하여 신앙을 지켜내도록.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 의해 남북의 평화 통일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남북의 위정자가 평화의 한뜻을 품고 나아가도록. 셋째, 해피 칸타타 생명 플러스 1111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향한 마음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회복되도록, 태신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 민족의 평화통일, 해피칸타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두워 보이는 현실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을 보내어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